17살의 기대 주끼리의 대결입니다. 김우엽과 이성준 선수의 대결. 김우엽이 5전 전승, 이성준은 커리어 11승의 전적이 있습니다. 라운드 1! 패를 하느냐? 들어갑니다. 원투. 굉장히 빠르죠. 네. 최 지금 경량급이니까요. 킥, 펀치까지 이성준. 김은혁 선수 인터뷰에서 본인은 이번에도 KO를 이기겠다고 호언장담했거든요. 네. 그렇군요. 뭐 동작들이 순간적으로 워낙 많아서 일리 따라가지 못할 정도입니다. 레킥 라프트 러블로 주심이 맞고 들어왔습니다. 러블로 권도환 주심이 아주 좋은 타이밍에 끊었어요. 전체 공격을 당할 뻔했던 김우엽. 아, 펄컵에 발끝이 걸렸군요. 아, 이 상황에서 보다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네네. 오, 주심이 운동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군요. 저는 갑자기 되게 많이 중계해봤지만 이런 움직임은 또 처음 봤습니다. 네. 종합격 투기와 다른 점은 선수들이 넘어져서 태클하고 그라운드 기술이 있다지만 저희들 입식 타격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넘어진 선수를 빨리 보호해야 됩니다. 아, 그럼요. 또 오블로가 나온 상황이었으니까요. 더더욱 보호를 했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2분 남아있습니다. 1라운드. 상당히 과열된 모습. 라트 이성준 체력이 빨라요. 블랙키 닉킥 준비해놨던 기부여 무릎 올리는 이성준. 팔꿈치 공격이 허용 가능하거든요. 지금 이성준 선수 팔꿈치를 조금씩 쓰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네. 1라운드 1분 15초 남아있습니다. 펀치 이성준 치고 빠집니다. 원투 빠르게 들어옵니다. 이성준 콤비네이션 굉장히 좋습니다. 네. 짧게 짧게 김우엽을 압박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원투 김우엽 펀치가 무겁네요. 레킥 지금 펀치 러브 쪽으로 기댑니다. 팔꿈치를 서브로 했던 이성준. 프런트킥 원투 김우엽 레프트까지. 하체 치고 들어가면서 러블러. 자, 김우엽 선수 오늘 두 번째입니다. 소리가 여기까지 납니다. 네네. 자, 이성준 선수 아쉬워하면서 들어갑니다. 네. 이때 왼발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주심이 공식적으로 주의를 줬습니다. 네, 한 번 더 하면은 경고 마이너스 1점입니다. 네네. 발차기 공격이 지금 애매하거든요. 로우킥을 들어가는 건지 미들킥을 들어가는 건지. 자, 라운드 막판에 클린치. 1라운드 패배입니다. 자, 두 선수 17살의 어린 선수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기량을 보여주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성준 선수, 김우엽의 어떤 글쎄 전승 커리어에 주눅들지 않으면서 파이팅을 잘 보여줬어요. 이성준 선수는 국제전을 두 번이나 뛴 선수입니다. 네. 원래 세계 대회를 두 번을 갔다 왔고요. 아무래도 그런 큰 대회 그렇죠. 한 번씩 출전해 본 것이 선수들의 성장에 좋은 도움이 될 거고, 국내에서 출전한 대회 중에는 이 SFC 오늘 대회가 가장 규모가 있는 대회가 아닐까 생각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맥스 걸 세가나오 한가은 양이
접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봤을 때 한가인으로 읽어가지고요.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한가인이 수고해주고 있습니다. 2라운드 라운드 2 붉은색 글러브가 이성준, 푸른색이 김우엽. 김우엽 선수 부담감도 좀 있을 거예요. 6전 6승에 6KO인데 이번에도 KO를 노리고 하기 때문에 좀 부담감이 있을 거예요. 아, 저도 좀 더 적극적으로 김우엽이 바뀌었네요. 무릎 올리면서 인건도 굉장히 좋았고. 네. 펀치 랩트. 자, 펀치 빠르기가 좋습니다. 김우엽 무릎 올리는 이성준. 김우엽 선수 펀치 스피드가 상당합니다. 다시 들어오는 이성준 몸을 기대면서 네킥 무릎 올립니다. 라이트 이성준 좋았죠. 김우엽 원투 러브에서 들어갑니다. 이성준 고개가 젖혀지고 있어요. 러블로 아 러블로 또 나왔는데요. 자, 김우엽 선수 고통스러워합니다. 자, 1라운드에는 러블로로 인해서 주의를 받기도 했던 이성준. 네. 고통스러워하는 김우엽. 자, 세컨이 들어와서 통증을 좀 완화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건, 네. 저런 경우에는 회복을 하는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 통증은 뭐 경험이 쌓인다고 해결되는 통증이 아니잖아요. 지금 단련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죠. 김우엽 원투 넣지만 다시 거리 벌려줍니다. 2라운드 1분 45초. 이성준 선수 로우킥의 높이가 조금 높습니다. 네. 무릎 올립니다. 팔꿈치. 아, 라이트 빨랐고요. 또 무릎이 들어갔어요. 2라운드에서도 지금 러블러가 또 나오면서 주의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1라운드에 이어서 두 번째인데요. 네, 무릎을 올리는 과정. 무릎이 올라오려면 더 높게 올라와야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엉덩이가 네. 완전히 빠진 상태에서 무릎 공격을 해야 되는데 급한 나머지 무릎을 먼저 올렸기 때문에. 같이 경기를 하는 김두엽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좀 네 번째 이런 장면이 나오고 있는 점은 네. 네. 경기로 승부가 나야 되는데. 그렇죠. 네. 원투 1분여 쳐 남아 있습니다. 2라운드 이성준 선수는 발차기가 무릎보다는 팔 주먹과 팔꿈치 공격을 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네. 스핀 김우엽 스핀으로 다시 한번. 저런 공격이 앞에서 한번 나오면 굉장히 성취차듯하거든요. 네. 자, 데미지 있나요? 바로 네, 바디에 치면서 고! 자, 쓰러지는 김우엽입니다. 자, 중립 코너로 보내주고 카운트를 세고 있습니다. 2, 3, 4, 5, 무릎이 바디에 정확하게 7, 8. 자, 글러브를 올려주면서 경고! 경기 끝납니다. 이성준 선수가 KO 승리를 거두고 김우엽이 커리어 첫 패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쉽네요. 첫 패배.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